내가 했어. 미안. 그럴 수도 있지. 과거에. 미안. 미안, 미안. 이렇게 좀 멋있다. 아, 어. 아, 약간 그 느낌 몰라? 아, 이 포인트 단적이야. 좋아. 안녕하세요. 미디어학부 노도입니다. 미디어학부 김동은입니다. 이번에 매체실에 아주 많은 장비들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어딨지? 짜잔. 이게 총 몇 대가 들어왔냐면 얘가 6대, 얘도 6대, 총 12대. 근데 얘가 얼마라고? 25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이고 얘가 300만원이야. 300만원? 300만원이 6대고 200만원이 6대면 도합 얼마지? 1800만원에다가 1200만원이니까 3000만원? 총 3000만원어치의 장비가 새로 들어왔는데 기존의 장비에 비해서 난 못 얼마... 쓰나요? 너 몇 학년이니? 나 4학년. 난 찔끔찔끔 쓸 수 있겠다. 너 몇 학년인데? 나 5학년. 못 쓰겠네. 나는 초학기야. 그래서? 1학년들은 개이득 됐다. 1학년들은 진짜 좋겠다. 왜 좋을 것 같아? 새 장비를 쓰니까. 매체실에 원래 있던 장비가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 매체실 장비 한번 갖고 올까? 기존 장비가 이것이었는데 1사학번인데 우리가 입학을 했을 때 당시부터 이 장비를 썼지?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옛날에 쓰던 걸 거기 놔두고 이거를 까면서 그러니까 언박싱을 하면서 뭐가 더 좋아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 한번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심층이 될까? 일단 이 카메라 이름은 AS700. 얘가 PXWZ90 시리즈. 이거는 핸디캠. 얘가 XD캠. XD캠 가격이 핸디캠.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기능이 좀 차이가 있겠지?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기능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애부터 까자, 큰 애부터. 왜요? 예. 이거를 예.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줄 테니까. 아, 좋아, 좋아. 그러면 다시. 오케이, 오케이. 이쁘게 두도록 해. 오케이. 알지? 나 자신 있어. 자, 이렇게 처음 하는 것처럼. 잘 깐다. 자, 첫 번째. 자, 끝인 걸로. 장비가 총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본체. 본체. 오, 근데 진짜 작다. 이게 포장지에 비해 좀 작은데? 잘 나오나요? 아. 이거 과대 포장 아닌가요? 이런 이거 과장 광고 아닌가? 아니야, 근데 이게 있잖아. 이게 XLR 핸들이 아마 작은 거랑 가장 큰 차이일 건데 이게 있어가지고 얘를 부착하면은 좀 부피가 커지니까. 마이크 있냐? 마이크. 짜잔. 이게 별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마이크도 다 전부 사셨다고 해가지고 자, 일단 외형적 특성을 한번 해볼까? 일단 보고. 이걸 조립을 하지 않고. 오케이. 자, 일단 이 카메라가 가장 큰 특징이 4K가 된다. 4K. 옛날 카메라 같은 경우는 4K란 게 아무데도 쓰여있지가 않거든요. 4K가 아니니까 안 쓰이겠다. 4K가 아니니까. 하지만 4K니까. 이제는 4K, 요즘 다 4K 하는데 4K가 FHD랑 차이가 뭐죠? 뭔지 알아? 더 좋다? 4K니까 4배 좋다? 종이로 비유를 하고 싶다. 종이로? 응. 갑자기? 응. 비유해봐. 이게 지금 우리가 상 카메라 목록이 적혀져 있는데 풀 HD가 화면을 한 요만한 크기로 찍는 거? QHD가 풀 HD의 2배? 그리고 4K가 풀 HD의 4배? 4배다. 그래서 4K? 4배.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카메라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이게 뭔데? XLR 핸들이라고. XLR 핸들. 용도가 뭔데? 이게 마이크, 외장 마이크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카메라 제가 아, 외장 마이크를 이렇게? 이렇게? 지가 들고 있었어. 내가 들고 있었네. 이 카메라 이렇게 딱 거기다가 딱 연결해주고 이게 저 작은 카메라랑 제일 큰 차이? 아, 아까 그 AX 너가 들고 있던 거. 자, 그럼 이거를 먼저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자, 일단 위에 이거 슈를 빼주면 됩니다. 어떻게 빼나요? 아, 꽉 돼 있다.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한번 클로즈업 해볼래? 여기 이게 그냥 끼우개가 아니라 여기 이거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 있어. 전지 같은 게 약간 있네. 툭
인연은 짜잔. 아 크기 커졌다. 자 이렇게 하고. 오 잘한다. 자 일단 1단계를 완성이 1단계 되었고. 1단계 됐고 이제 렌즈 후드도 아 맞다. 렌즈 후드를 연결하기 전에 자 이게 뭐냐 렌즈를 보호해주는 UV 필터? 필터 원래 별도 구매인데 이번에 매치실에 다 들어왔대. 아 다 샀어? 미디어코가 한 7억을 썼다나? 7억? 몰라 내 피셜 아 어쨌든 카메라만 거의 3천만 원이니까 많긴 많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까는 게 오래 걸려? 탈 있니? 내가 해볼까? 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UV 필터 자, 이제 이거를 자 이렇게 올려서 근데 나 이거 끼다가 지문 못 쳤어. 그 다음에 이제 렌즈 마개 아 렌즈 후드를 한번 끼워줘 보겠습니다. 빨간 거를 맞춘 다음에 따당 깔깔 뭐? 얘만 끼면 됩니다. 얘가 생각보다 뻑뻑해서 찢어먹으면 안 돼. 근데 이게 없으면 촬영을 못 하나요? 아니요 요새는 디스플레이로 다 하면 되니까 디스플레이로 그래도 이게 버는 게? 끼워야 멋이 있어. 원래 촬영이 간지 그치, 간지가 그치. 사야 되는데 근데 실습 때 보통 이렇게 안 하지. 그치 실습 때 하면 정신없지. 그건 사실은 아니고 아 여기 위에 이것도 깔아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게 뭐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바로 이거 아 그거 마이크 연결할 수 있는 두 대를 연결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매장. 여기 원래 하나 있고 이거 하나 더 두 대 한번 여기 위에다 설치를 해볼까요? 어떻게 하죠? 김동훈 씨가 실습을 해보는 거 어머! 이거를 빼야지 일단 부러진 거 아니지? 내 손톱 부러진 거 그럼 다행이다 재생되잖아 잠깐 위아래 제대로 해야 돼 알았어 이게 됐어? 이거 맞는 날 됐네 짜자잔 캠코더 이렇게 하나 들고 가서 너 약간 무섭게 되는데? 아 이거 왜 보면 안 되는데 카메라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조심 그렇게도 들 수 있고 또 어떻게도 들 수 있지? 이렇게 듣나? 아 약간 이게 음악 감독님이 또 이렇게 아 맞아 맞아 음악 감독 우리 음악 아니야 사실 음악 감독 이런 거 할 때 돌리려면은 이렇게 가벼워야 돌아가지 그치? 약간 당황했지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도 들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 거지 오케이, 오케이.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이 마이크를 이거 꼭 잃어버리는 애들 있어 맞아 이거 잃어버리면 너도? 안 돼. 너도 잃어버렸지 아니 아니 짜잔. 이게 풀 버전 뭐라고 하지? 풀 세팅 이게 완전한 버전 그리고 이제 외장 마이크 이제 우리가 꽂고 있는 이 마이크 같은 거를 여기 위에다 이렇게 딱 꽂고 아, 해가지고 여기 있어 있고 여기 보이는데? 그렇군 그리고 이게 보면은 나는 하나 좀 느낀 게 있어 설마 약간 표피 얘기하고 싶은데 그치. 해도 돼? 이거 한번 이렇게 클로즈업을 착 당겨 아 잘하고 있어 이거 보면은 여기가 되게 약간 뭐 이걸 뭐라고 묘사해야 되지? 약간 돌 같은 재질인데 이거가 있어서 지문이 방지돼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끄럼이 방지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여름에 또 땀 많은 친구들은 손에 땀이 많이 맞아, 나는데 맞아 이렇게 지금 땀이 많은데 너 지금도 땀나? 어머 와 너 뭐야 이거 칠한 거 아니야? 겨울에도 이렇게 땀이 나는 친구들 있는데 여름에 땀이 이렇게 그립감이 난다? 좋다 이거는 카메라가 미끄러워지지 그러면은 도 이거 얼마라고 했어 내가 200만원? 300이야 이거 한 학기 등록금이야 도야 그러니까 이런 미끄럼 방지 기능 이거 마지막으로 정말 좋아진 점이 컴팩트한 사이즈 도야 컴팩트하면 뭐가 좋아? 그냥 물어본 거야? 컴팩트하면 몸이 가볍지 않아? 봐봐 내가 걸을 때 막... 아 너를 말한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래? 아니, 생각을 해 맞아 초등학교 주도학교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리 책가방 무거우면 어때 걸어가기 싫지 무겁지 카메라가 무거워 막 걸어가기 진짜 싫은데 심지어, 이거는 가벼워 맞아 우리 촬영하면 보통 몇 시간이야 실습할 때 생각해 봐 실습할 때 한 이어서 생각하면 한 80시간 아 80시간 나 했어 너 그거 몇 뭐 점수 뭐 받았어 80시간 찍은 거 에이 찍는 건 80시간 찍을 수 없지 그치 그렇지 대기시간 하고 이제 근데 그 시간 동안 이걸 다 갖고 다녀야 되잖아 왜냐면 카메라는 거의 우리 몸보다 소중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사이즈가 크고 그러면 진짜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렇지 않니? 그치 근데 이런 작아진 사이즈 정말 최고다 무게는 또 어떤가 모르겠네 와 이러고 얘기해도 내가 카메라 들고 있어? 이런다니까
정말이야? 아니. 아니 너무 가벼워가지고 약간, 카메라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모르면 어떡하지? 맞아. 그게 좀 걱정이다. 그치? 또 그런 아, 포인트. 너무 걱정이야. 그런 포인트 주의해줘야지. 학생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맞아 맞아 무겁게 돌을 달아야겠어. 자 그래서 작은 카메라 멋있게 해봐. 작은 카메라가 잠깐만 작은 카메라 중요하지. 하지만 작은 카메라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작은 가방이지. 뿅 뿅 예쁘다. 이 그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했다는 바로 그 제품. 카메라 가방이라는 걸 아주 그 길이 말한 거지. 그렇지. 내부가 내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카메라를 이렇게 잠깐만 저거 뭐 카메라 캡? 렌즈 캡.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렌즈 캡을 이렇게 앞에다 꽂아줘야지 무조건. 아 좋아. 하고 쑥 넣고. 했어. 칭찬을 해달라 철석, 이거지. 철석 닫고 이렇게 문 닫고. 아 칭찬해줘야 돼 이런 거. 그러면 착샷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또 착샷 또 중요하잖아. 잠깐만 두호야. 네? 너 오늘 옷이 이 와인 계열.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 착샷. 이거 한번 여기 포즈 한번 잡으시면. 교수님 제가 촬영이 있어서요. 이러면 딱. 교수님 제가 촬영이 있어서요. 벌떡 일어나봐. 벌떡 일어나면 두 학생 촬영 가야지. 이런 너무 거 멋있어. 너무 그렇지? 멋있어. 그러고 A를 주신다니까? A뿔이 아니라? A뿔을 A로 돼. 아, 알았어. 아, 어쨌든 보내주시고. 촬영 간지가 난다 보면. 이게 원래 지하철에도 수납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이렇게 해서 지하철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안고 할 수 있어. 자고 이렇게 이거 진짜 크기가 크면은 민폐야. 아, 이렇게 자면 너무 좋잖아. 그럼 카메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이거 내가 안고 자는 거지. 아 그래? 이렇게 안고 자면 다 알 수 있어? 약간 이거 BGM을 이제 빠바바바 하고 까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장비들도 카메라 넣고 아 맞아 맞아 마이크 넣고 다른 것도 다 넣을 수 있어. 마이크 넣고 배터리 넣고 자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넣고 넣고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 한 대 더 빌려서 잠깐 우리 이거 넣지 말고 우리 따끔한 친구도 짜끄미? 짜끄미 아직 언박싱 안 했는걸?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짜끄미 언박싱 해볼까요 그럼?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깠던 자 Z90이는 여기 안에 소중히 보강해놓고 아 좋아 좋아 좋은 자 Z90이를 소중히 넣고 자 아까 봤던 친구가 한 명 짜끄만한 친구? 자 이번에는 AX700도 한번 같이 까볼까요? AX 이 친구들 자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게 300, 이게 200, 200짜리 한번 까보자. 까볼게요. 아 잘 쓰네. 한번 뜯어봤다고. 자 했어? 잘 합니다. 아 와. 아 사용 명품 설명. 보증서. 이거 렌즈. 렌즈 후드 있고 털이 있고. 캡 여기다 해놓고. 자, 선 있고 렌즈 후드 거의 그런 모커니 있고 모커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체 배터리 배터리 지금 안 쓰니까 이 정도인가? 이게 구성품인데 구성품은 잠깐. 거의 유사해. 하지만 진짜 찐은 저기 있지. 얘 다 치워 찐 여기 센터로. 자 얘 와 너무 예뻐. 진 예쁘다. 근데 아까 걔랑 근데 약간 데자뷰가 뭐 달라?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바로 이 친구는 위에를 그거를 달 수가 없다는 거. 보면은 사실 크기는 거의 비슷하거든. 똑같고 기능도. 근데 다른 게 바로 이 위. 얘는 여기 이렇게 낄 수가 없어. 여기가 안 되니까. 이게 300이고 이게 200이니까 이게 100만 원의 가치가 있네. 그런 거지. 그리고 여기 단자도 달라. 보면 여기 단자 SDI 아웃이라는 단자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 이거를 없어. 그리고 그거를 빼면은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없어. 이거 없어 어떡해 내가 촬영 망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정말 그렇고 정말 급하면 이걸 빌려서 하면 맞아, 되는 맞아, 거야. 맞아. 소리는 사실 맞아. 소리는 와이어리스라는 마이크를 둘 다 꽂을 수 있으니까 맞아 와이어리스 이제 매체실에서 빌릴 수 있는 무선 마이크를 여기에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마이크를 끼기가 힘들고 이 마이크 끼고 싶으면 이거 빌리면 된다. 근데 얘는 근데 이 단자가 없는 대신에 조금 더 가볍게 쓸 수가 있지. 그치 단자 없어 당연히 뭐 얻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옆에 쓰여있는 게 핸디캠이라고 쓰여있거든 얘는 핸디 얘는 XD캠이라고 써있는데 보이나? 이렇게 위아래 한번 해서 볼까? 1, 2층 여기는 XD캠
그리고 여기는 핸디캠. 그래서 핸디캠이라는 건 솔직히 뭐라고 하지? 손에 딱 이렇게 한 손에 잡히는 사이즈. 딱. 컴팩트함. 얘보다 더 컴팩트한. 그리고 이게 1인 혼자 촬영할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아. 가벼우니까. 그치. 특히 혼자, 혼자 할 때는 이 모든 게 다 커버되는 게 필요한데. 맞아, 맞아. 얘도 물론 커버가 되지만 얘가 더 그거를 위해 나온 카메라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어쨌든 하고? 얘는 얘와 얘는 기능이 거의 이제 유사하고 소리 차이만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세팅을 해놓은 얘로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근데 얘도 한번 풀 창작을 해주자. 풀 창작? 어. 빠르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너무 말을 어렵겠지만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이게 모두가 다 약간 우리 외계 약간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어. 맞아. 전문가처럼.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한번 화면을 확인을 해볼까요? 끊어갑시다. 카메라에서 들어가면은 일단 우리가 볼 게 AF 감도 설정. 오토포커스 감도 설정. 자동 초점. 그러니까 이 구동 속도가 포커스의 대상을 얼마나 빨리 쫓아갈지를 결정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7단계가 있어요. 고속으로 하면 이게 진짜 빨리 쫓아가는 거지. 상대방이 빨리 움직이는 거야 상관없이. 그리고 스테디샷. 지금은 표준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활성화시키면 테두리가 크롭이 조금 되기는 하는데 왜 도는 걸까요? 왜냐면은 이 가장자리가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게 겹치는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찍어주는 게 본인이 그걸 말하고 싶었군요. 맞아요. 사실 똑똑해. 똑똑한 척 하고 싶었어요. 아니야, 돈은 똑똑하지. 자, 여기까지. 요 정도 하고 이제 흔들리는 화면 같은 거는 자, 이제 한번 기존 카메라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서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서로를 찍어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토포커스, 아 그리고 스테디샷 어떻게 비교할까요? 그 일단 오토를 설정하고 춤을 춰 봅시다. 서로를 찍어주기? 응. 댄스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얼굴 다 따라가고 있나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거의 뭐 이거는 나 너 유혹하는 거란다. 오토포커스를 하려면 앞뒤로 움직여야 돼. 그러네? 우와 진짜 이거 봐봐. 흔들림이 없어 지금. 이야 두부야 이거는 거의 뮤비야. 자 보세요. 손을 계속 따라오고 있나요?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 실험이 끝났고요. 초점 자동. 아 얘는 그 단계가 없네. 얘는 보면은 일단 초점을 한번 설정을 해보려고 낮췄냐? 보시다시피 자동이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계 뭐 그냥 그런 게 없고 그냥 자동. 그냥 자동 누르고 그럼 이거 그냥 초점 이제 따라가게 설정이 된 거예요. 스테디샷이 어떻게 설정이 되나 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거 활성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도가 또 한번 해볼게요. 나대 보세요. 잘 쫓아가는데? 그래? 그래? 이렇게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도 하고 옆으로 갔다가 이걸로도 해? 자 시작할게. T자 T자 알지? 카메라 실험 시작.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됐나요? 옆으로도 가볼까요? 와, 놀라운 지금 놀라운 스테디샷과 오토포커스를 잘 하고 있나요? 지금 초록색이 뭐 거의 떠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초록색 다 따라갔는데 이거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스테디샷 한번 체험해볼게요. 두 약간 고민하는 표정. 두 지금 새학기 18학점 들어서 고민하는 그 심경을 담아는 월화수목 1교시를 들을 것인가 금공강을 포기하고 3, 4교시를 들을 것인가 난 고민에 빠져있다. 야 이거 거의 뭐 드라마야. 월화수목 야 너도 보이지? 다시 딱 우리 얘는 약간 못 잡는 것 같기도 한데 너 되게 느리게 걷지 지금 힘 빠졌지 됐어요? 네 그리고 뒤로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엄청 어두워. 아까 거에 그렇지. 스테디샷을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이 촬영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이거는 이 카메라를 내가 이것도 스테디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아까보다 느리게 가서는 거야? 아 근데 포커스가 다르다. 얘는 포커스가 확확 안 간다. 한번 더 돌아볼까? 이 촬영 언제 끝나는 것인가? 이 촬영의 돈은 얼마나 받으신 것인가? 그건 작게 말해. 선물 같으니까. 나 선물이다. 솔직한 인간이라고. 뒤에서 한번 끝낼게. 됐어. 야 여기까지 하자. 아, 그리고 저 안에서 엔딩 멘트 하자. 비교를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들어온 신입생들과 2학년, 3학년, 그리고 4학년도 어쨌든 수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끝내야겠다. 비교를 해보니까 어땠지? 되게 힘든데 내 몸을 맞춰서 이것을 확인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근데 진짜 생각보다 오토포커스도 잘 되고 무엇보다도 화질이 진짜 좋아가지고 진짜 지금 들어오는 1학년도 너무 부러워가지고 다시 재입학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내 카메라로 가져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계속 찍으면서 느꼈는데 NX 옛날 친구를 보다가 얘를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찍으면 눈이 정하네. 시습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이걸 첫 번째 스테디샷 화면을 내가 조금 흔들리면서 흔들린 카메라로 찍어도 화면 샷이 안정되게 나오니까 좀 더 프로 같아 보이고 두 번째로 오토포커스 오토포커스가 되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에 포커스에서 나가면 정말 아마추어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방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4K 화면으로 찍으면 내가 확대를 해서 필요없는 샷을 날릴 수 있어. 그래서 필요 있는 장면만 이렇게 쭉 뽑았을 수 있어. 그리고 두호가 난 진짜 두호가 이걸 입고 천재라고 생각했어. 오토포커스의 제일 큰 장점이 뭐라고 했지? 아 오토포커스 있잖아? 만약 못 잡았어 내 탓이야? 아니? 얘 탓이야. 나도 이번에 4학년이라 마지막으로 이걸 만질 수 있는 게 너무 아쉬운데 지금 많이 만져두라고. 4K로 좋은 영화와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기를 꼭 기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새 장비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후에 이용할 때 이렇게 좋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80D랑 6D막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스포하는 건가요? 아니 아 맞대면 궁금 이거 말고도 더 좋은 장비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매체시라서 확인을 해보도록 찾아주세요. 다음